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생활의 대부분이 엄격한 규율과 통제로 일관되던 여고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을 마치고 시작한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나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듯했다. 특히 새로운 느낌을 주었던 것은 바로 남학생들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었다. 여고 시절엔 지나는 남학생과는 시선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내다가 미팅을 수십 번씩 해도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랑 데이트를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대학 새내기 시절을 그때까지 맛보지 못한 자유의 참맛처럼 착각을 했다. 남학생들과 잔디밭에 둘러앉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해가 지도록 막걸리잔을 부딪히며 치열한 논쟁에 열을 올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아침 이슬 노래를 불러대던 그 시절, 굳이 내가 여성이고 그들은 남성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어디에도 없어 보였다. 모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러나 대학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여자라는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종종 나를 숨막히는 지경까지 몰아갔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무능력하게 평가되는 것이 사회생활의 현실이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가끔씩은 내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고용된 가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는 혼란스러웠다.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가 아닌 남자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내가 자랐던 시절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수없이 해봤음직한 생각은 아닐까. 벗어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천지가 개벽을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남성이 되는 방법은 없었다. 오히려 분노와 피해의식은 나를 점점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여성은 어느 누가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며 그저 더없이 절묘한 자연의 조화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이 정확한 질서를 유지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셀 수 없이 많은 세상 만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해가 있고 땅에는 햇빛을 받고 사는 나무가 있으며 그 아래 작은 풀 한 폭이, 작은 벌레들이 숨쉰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작은 미물들이 꾸물거리며 살고 있다. 어느 것이 위대하고 어느 것이 하찮다 하겠는가? 만일 지렁이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하늘의 해가 되겠다고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역할도 거대한 자연의 틀 속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균형이다. 균형이 깨지면 어느 한쪽도 바르게 살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무조건 남자와 똑같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곤란하다. 나도 한때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고 비가 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남자와 똑같아질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왕 여자로 살려면 아주 멋있는 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아름다움에 눈이 부실 정도의 우아함을 가진 여자로 말이다. 그 우아함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향기가 그윽하게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어야 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나야 하는 아름다움이다.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움이다. 인생은 마치 한편의 연극과 같다. 마치 무대에 선 배우가 오늘은 일곱 난쟁이 중에 하나였으나 내일은 왕자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여성이라는 이름은 그저 내가 이번 생에 맡은 하나의 배역일 뿐이다. 그러기에 나는 삶의 면면이 아름다운 여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한편의 연극을 위해 무대에 선 배우라면 아마도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배우가 되고 싶지 않을까? 여성이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렁찬 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올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갈 것이다.